신혜선 답답할 노릇이란다 엄마. 고민만 하다가 맨날 볼 다 보는 거야. 아니야? 너희 명예와 출세가 막히는 격이에요. 누구 하나는 칠 수밖에 없어. 이 고집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만 받았는데 전시 과정을 둘러보면 뭐 우리 때는 많이 이렇게 공연을 많이 들었던 가정이에요. 엄마도 알다시피 이야기 들어본 거 있다시피. 네. 근데 이게 개종바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중조 때부터 중조 때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계시는데 알고 계시죠? 들어본 거 있어요? 잘 몰라? 그냥 할아버지만 알지 중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 위 때는 이렇게 많이 빌던 가정이에요. 전시 가정이 공 들이던 네. 가정이라는 소리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이렇게 공 들였는데 중간에 오면서 이렇게 개종바람이 들면서 이게 누구는 뭐 교회를 가고 누구는 절을 가고 누구는 이런 걸 믿고 이렇게 개종바람이 들면서 이게 다 흩어진 격이에요. 기운들이. 그렇다 보니까 전시 가정은 이렇게 업의 기운들이 좀 많아. 근데 이렇게 사업, 직업, 영업, 아이들한테는 뭐 공부업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기운들이 사실은 있었지만 이 기운을 본인 당대의 시어머니 때도 모르고 그 위에 할머니 때도 모르고 빌기는 빌었다고 하나 어떻게 알고 가야 되는지 전시 과정에 누가 이런 기운을 주는지를 잘 너무 전혀 모르고 오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좋은 큰아이 이 큰아이한테도 제일 많이 그 기운을 줬다고는 하나 그 기운만큼이나 내 사주팔자만큼이나 다 못 부리고 살다 보니까 갇히는 형국이고 갇히는 형국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뭔가를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고민만 하다가 맨날 볼 다 보는 거야.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 지금 갇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사주는 좋으나 제주세가 갇히고 있는 만큼 밖을 못 나가는 거야. 그러신다 신에서 유씨 부인아 네 고집도 만만치 않다. 아이들 이렇게 다 막아놓고 다른 사람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일상생활을 못하게 다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새끼는 왜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지만 하고 있고 발만 동동동동 그리지 이유를 찾지 않으려 하니 찾아보려 하지 않으니 신혜선 답답할 노릇이란다 엄마. 전 아름은 제가 다니는 좀 보살님 집 있는데 거기서도 그냥 천도제나 이게 산신제 같은 거나 하지. 그 산제는 누구들 위해서 지냈으면 누구한테 지내는 건데요? 조상에서 뭐가 막혀서 그러나 하고 조상님들을 풀어준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럼 아이들이 좀 움직일까. 그럼 잘 돼야 되잖아 그지요? 오늘 변동이 없어요. 몇 년을 그래도. 그죠. 네. 엄마가 어느 정도 그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할 때도 그 인연을 잡고 일을 할 때도 내가 볼 때는 그래 유시 부인이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도 왔을 거고 중간에 박차고 나고 싶은 마음도 줬었고 신명 그래요. 네. 다 얻고 싶은 마음도 줬고 뭔지 모르는 이게 달리 간다라는 느낌도 줬다 예감도 줬다. 일을 하고 나면 집에서 시끄러운 일이 생기든 안 그러면 내 본인 몸이 아프든 맞잖아요. 네. 안 그러면 정확하게는 답은 모르지만 꿈을 꾼다든 분명히 줬을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무기시키니까 알 길이 없으니까 또 어디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러잖아. 이 전시 과정에는 물론 그 산에 어떤 바람도 들고 조상의 바람도 들고 신의 가물, 조상의 가물도 다 있다마는 엄마 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을 누가 열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산재는 그럼 뭐 때문에 지났는데 이것도 몰라 보면 물어보면 그냥 해라 하니까 산신제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라 하니까 네. 그죠? 처음부터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아이 둘 다 똑똑하기 짝이 없었고 밖에 나가야 됐고 하기 찾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은 다 있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불과 길면 5, 6년이고 짧으면 2, 3년밖에 안 된다 하신다. 이 기운들이 엄마가 볼 때 벌써 2, 3년 전부터 쉬었다 말았다 쉬었다 말았다 할까 말까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들어앉은 거지. 그래서 그 보살인가 그 인연을 찾고 있는 분이 산재를 지내라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4, 5년 전? 2, 3년 전? 이렇게 네. 그 찰나로 분명히 전시 과정에 산수 이장을 했던 게 보일 거예요. 이장을 했던 게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맞죠? 한참에.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산에 산재를 지내면 좋겠는데 이유를 모르고 그 산재를 지냈다고. 그렇죠. 어느 산을 보고 지내야 되는지, 어디에서 어떤 벌이 들어왔는지를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막 하다 보니까 해도 소용없다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묘는 남자의 정기를 말을 해요, 산은. 아들의 정기, 남자의 정기, 출세, 명예. 한마디로 사람으로 치면 혀걸이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 산세에 어떤 바람이, 묘탈 바람, 어떤 산탈 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첫 번째 누구? 아들. 이 집에 다른 엄마는 괜찮다잖아. 자꾸 엄마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딸은 괜찮아요. 좀 놔두시고, 아들만 좀 봐주세요. 하는 이유가, 산은 아들을 뜻하는데, 남자를 뜻하는데, 거의 명예와 출세가 막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을 알고 가고, 뭔가 풀고 가고, 이거는 첫 번째 1번이고, 사실은. 눈에 특출나게 보이는 게 아이들을 통해서 이 기운이 1번에 플러스가 된 것뿐이고, 그 안에 나머지 뭐그 산소를 건드렸다면 그 산소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조부자다, 조모자다, 어떤 주인공이 있잖아. 조상 중에서도 망자가 있잖아요. 그 망자들이 같이 플러스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격이 되었던 거야. 그렇다 보니까 무슨 천도제를 지내주는, 누구 천도제를 지내줘야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산재를 지내주라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그 산재를 지내야 되는지 또알 길이 없고, 해봐도 소용이 없고, 할 때마다 더 깝깝함만 오고. 내가 볼 때는 이 산에 어떤 기운들 잘 이렇게 막혀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중간 안에 어떤 조상들이 이렇게 갈림이 안 잡혀 있다면 이 조상들을 잡아두고 어떻게 풀어줘야지만, 열어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그게 업이 되었든, 나가서 뭐 가정을 가졌든, 사람하고 이제 어떤 유동관계가 되었든, 그게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 잘하던 우리 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문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말하기 싫고 짜증스럽다고, 요즘에. 그냥 나를 가만 놔둬라. 왜? 이 산바람 때문에 아이가 나가서 어떤 급살이 되었든, 급살이라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되었든 이런 경우를 맞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맞을 어떤 기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시 과정에 이 아이들을 점주한 할머니는 집안에 가둘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왜 밖을 나가서 직장이라고 돈 벌어 볼 게라고 나가다가 어떤 급살이 들어오거나 사고살이 들어온다면 막을 길이 없잖아.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나가는 것 자체도 두렵게 만들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나는 혼자 있고 싶고, 외롭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도 짜증스럽고, 궁금한 것도 신경질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아가, 내가 내 새끼들 명 나갈까봐, 명예 어떤 탈이 생길까봐 집안에 가두는 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면 사회생활 자체가 안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시 과정에 많이 공들였던 과정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명이 없어서 명 달라고 많이 빌던 과정이 분명한데, 이 공이 다 끊어지, 이 줄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갈 것까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명 땜을 해야 되니까. 산은 건드렸어. 누구 하나는 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 대주도 여태까지는 그냥 왔다.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왔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2, 3년 전부터 아이들을 막힘으로부터 시작이고, 금전이 사실은 크게 돌지는 않는다. 자기 마음과 뜻대로 다이 집안에는 다 멈춰 있는 격이라고. 다만 엄마만 신기가 특출하다 보니까, 우리 유시 부인만 이 신기가 특출하다 보니까 예감 직감으로 뭔가 빨리 찾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뿐. 이 가족 5명 중에 나만 좀이 가정을 어떻게 좀 이끌고 그러니까 살아가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요. 엄마는 알아보려고 움직이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유일히 유시 우리 부인한테, 내 손부한테 알아줄 거니까, 때가 늦더라도 알아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알고 갈 거니까, 몰랐던 부분을. 그래서 기다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너를 붙들고, 왜저 전시 우리 대주도 명이 없으니 명대만이라고 저렇게 바쁘고, 저 아이들 역시도 그러고 있으니, 다시 한번 엄마가 알아주는 그날은 어떤 명도 한번 잡아보자, 아이들의 출세도 한번 잡아보자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금방 이야기하듯이 어떤 살이 들어왔다면 살을 걷어줘야 되지만, 맞아요. 산재를 지내기는 한, 산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이 산소의 탈을 벌써 이렇게 벌이 떨어진 거예요. 산소를 이장을 하면서, 이장 바람이 불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정확하게 한마디로 탁 맞은 거예요. 정을 맞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 목덜미를 다 물고 있으니, 그냥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물고 있으면, 이빨로 물고 있으면 좋나 안 좋나. 산은 호랑이잖아요. 이 호랑이가 이 아이들 목을, 뒷목을 다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왜 우리 아이들만 그럴까요? 이 전시 과정의 주력이에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신의 기운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주고, 그 탈도 받을 수 있는 사주고, 알고 잘 알고 잘 빈다 하면 이 아이들이, 엄마 집에 아이들이 잘 되면 왜 우리 아이들만 잘 돼요? 소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다 가질 수 있는 사주들이야, 아이들이. 허나 엄마 너무 몰라서, 우리 시어머니가 몰라서, 본인이 너무 몰라서 이 지경까지 온 것뿐. 우리 언니들이 너처럼 그렇게 기도정성 드리는데 왜 애들이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정성을 들여야 되는지 알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지. 벽 보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좋아지나 엄마. 그래서 이 관례를 제대로 잘 잡아주고 나면은 괜찮고, 명이 이 가정에 어떠한 이렇게 빌어놨던 공, 이렇게 명주를 빌어놨던 이 공줄들이 많이 끊어진 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을 엄마가 잘 어디다가 뭐 절에서 스님한테 빌고 뭐 부처님한테 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아이를 점치할 때는 삼신이잖아. 칠성이잖아. 그럼 이 가정에 엄마, 이 전시 가정에 엄마한테 점주한 분이 계실 거 아니야. 그분한테 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는 것도 알고 빌어야 엄마, 나한테 기운이 온다 이런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리를 잘 하고 나면은 괜찮고, 우리 아이, 이제 딸아이 같은 경우에 조금 몸이 아플 거니까 그 부분 잘 아시고 알았죠?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의 어떤 지금 업이 막히고 직업들이 막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 이제 있는 격인데, 그게 이제 몇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우리 사례자께서 많이 답답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사례자 집에 어떤 산소, 이장, 어떤 산바람, 이런 묘탈 바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격인데, 이게 벌써 한 2, 3년 전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이 기운들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벌수 없게끔 일체 다 막아 이제 있는 격인데,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이 사례자께서 알아보려고, 풀어보려고 여기저기 좀 많이 안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무당집도 찾아가 봤다가, 절에도 가 봤다가, 뭐,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이 원초적인 거를 먼저 알고 가고 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봐도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가정 명당으로는 둘러보면 산소 이장바람을 제대로 잘 잡고, 그 이장바람 안에서 걸려있는 조상이나 아니면 뭐 원이 됐던 조상님들은 좀 풀어서 어떤 이 해결 방법을 찾다 보면은, 아이들의 직업이나 직업문은 좀 열릴 것 같고, 첫 번째는 이 가정 안으로 이제 삼재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삼재 판란 안에서 어떤 걸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살수가 되었던 운기를 조금 받아서 풀어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